자, 여기서 높은 공간에서 살짝 바로 쪽으로 넘겨줬습니다. 바로 돌파 들어갑니다. 크로스! 자, 여기 높은 지역에서 볼을 뺏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또 바로 선수가 여기서 돌파를 해내면서 슈팅까지. 자, 좋은 크로스와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자, 지금 수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백승호 선수와 김보경 선수가 공 뒤에 서 있습니다. 백승호가 출발해서 또 하나 잡아 올려줬습니다. 네. 뒤에서 김진수의 왼발 슛! 바로의 팔로 갔습니다만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백승호 선수의 프리킥이 좀 짧았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김진수 선수가 때렸는데 또 바로 선수에 갔는데 아, 저 볼을 자, 컨트롤만 잘 해놨다면 바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전북인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뒤쪽 줬고요. 다시 왼쪽에 바로 우리가 많지만 바로가 바로에 올라갑니다. 됐습니다. 넘어지는 공 다시 바로 살짝 넘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을 다시 전북 현대가 뒤에서 뺏어냈고요. 자, 올라와야죠. 김진수 올랐습니다. 자, 바로 선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또 한 번의 찬스가 왔거든요. 네. 이걸 또 머리로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는 바로 올 시즌 자신의 아홉 번째 골을 기록해줍니다. 네. 자, 김진수 선수의 크로스도 좋았고 네. 바로 선수가 호물선을 그리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 골키퍼가 맞기가 굉장히 힘든 볼입니다. 아, 그렇죠. 네. 자, 이 공을 또 최필수 골키퍼도 뭐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너무 잘 박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이거는 골키퍼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좋았던 헤딩슛이었고요. 그렇죠. 아, 바로 선수 가다 떨어집니다. 네. 네. 김진수 선수의 올 시즌 자신의 세 번째 도움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왼쪽에 김진수 바로우가 해결을 했던 선제골입니다. 네. 일단 공을 지켜내고 있는 한규원이 왼쪽에 바로우에게. 자, 다시 바로우까지 연결됐고요. 자, 여기서 골절 초규성 향합니다. 김보경이 잡았죠. 김보경이 안쪽 바로우 잡고 돌파에 들어갑니다. 김보경 다시 한규원 골문 안쪽 걷어냅니다. 올라오는 장면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도 바로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네. 지금 수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바로 올려주면서 한규원 선수가 뒤로 공을 살짝 긁어내면서 슛을 시도해봤습니다. 끊어냈고요. 주원으로 바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 먼저 쳐냈습니다. 바로 머리로 건드려내면서 자, 왔어요. 주규성 슛! 이시영의 크로스 펀치! 아, 전북 골키퍼 자, 다시 바로 내면서 자, 올라갑니다. 잘 넘겨줬습니다. 한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규원. 자, 한규원이 사이드에서 한규원. 자, 여기서 골 다시 아! 이 공을 또 빠져나오는 백승호 선수의 기술이 자, 조규성에게 연결됐고요. 보여주고 있는 조규성. 김진수 바로 우를 향해서 던져줬습니다. 박상규 바로 넘겨줬고요. 문선민 슛!